아직은 용광로 직원. 루티스 왔나 보네. 뛰어가는 거 보니까. 곧 수확제의 시기구나. 그렇구나. 벌써 그 시기가 온 건가. 여러모로 준비 시작해야겠어. 전 수확제는 처음이라 기대돼요. 네프티스님에게 감사드린 축제라 했죠? 그래. 신들은 떠나갔고 정령은 잠들었는데도 이런 관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네. 무리해서 그만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뭔가 감사하는 기분은 소중하다고 생각해. 소원 빌기 같은 것이 없어진다면 그것대로 쓸쓸할 테니 말이야. 소원 빌기가 뭐예요? 수확제에서 하는 의식이야. 마을 곳곳에 숨겨진 종이를 찾아서 정령의 사당과 연결된 연못에 흘리는 거야. 무사히 흘러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져. 와, 재밌겠어요. 내 소원도 이루어졌으니 정령의 가호가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구나. 그래, 아이벨은 어떤 소원을 빌 거야? 글쎄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하하, 아이멜다운 생각이야. 뭐 어때, 귀여운데? 정말? 그런 오빠들은 어떤 소원을 빌 거야? 소원이라. 그래, 나는. 어빈? 오빠 왜 그래? 마일님! 이 목소린. 설마. 마일님 오랜만이에요! 우와, 신혼. 어서오세요, 세현씨. 여전히 활기차구나. 어빈씨, 아이메씨 오랜만이에요. 신혼, 오늘은 무슨 일이야? 수확제가 가까워졌다는 말이 들어서 신혼도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 고마워. 하하, 잘됐잖아, 마일.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네. 천천히 이따가 가도록 해. 나는 장작이라도 패고 올 테니까. 어빈? 오빠? 수확제 준비로 바빠질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이라도 해두려고. 어빈씨, 무슨 일일까요? 외로운 듯한 얼굴 하고 있었어요. 이유야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그래서 말이야. 오빠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면 좋을 텐데. 어빈도 의외로 고집이 있으니까. 그녀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셈인가 봐. 정말 오빠도 참. 아이멜, 질투하는 거야? 에헤헤, 사실 조금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오빠가 웃는 얼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빠가 명부로 떨어졌을 때 루티스 씨에게 격려도 받았고. 루티스 씨? 앗! 잊고 있었어요! 왜 그래? 사실 채널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울트마을에 오는 도중에 다른 루트요? 다른 루트 있다고 해도 마땅한 애가 없지 않아요? 그나마 알챔? 다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작을 패는 거야? 굿! 힘이 들어와 있네. 단련도 겸하고 있어. 혼자서 여행을 떠나 있는 누군가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지. 어서와, 루티스. 다녀왔어, 어빈. 신들이 사라진 시대. 홀로 서야 할 운명을 맞은 사람들은 해가 뜨기 직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길을 밝히는 것은 단 하나. 가슴 속에서 빛나는 주홍 물방울. 설령 작은 물방울이라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을 모으면 기적을 만드는 물줄기가 된다. 끝났네. 이것도 바꿨네? 야, 이거 다 하셨네? 대단한데? 원래 이게 한글화긴 하지만 약간 반 한글화였는데 요번에 패치가 된 김에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픽 한글화를 싹 했네. 이 원래 그 일본 스텝 이거 제외하고는 싹 했네. 아, 그래요? 대단하네. 네, 이게 엔딩이 좀 길긴 기네요. 40분.
팬페스트는 한 1시간이었나 2시간이었나 그랬는데 이것도 길구만. 여기서 아직 더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연대표를 보고 싶어.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영웅전설포 주홍물방울 끝이 나갑니다. 아직 끝이 아니긴 한데 네, 엔딩 1시간 이상. 네, 아직도 남아있긴 해요. 후키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엄청 길긴 하네요.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가가부테일로지가 잘 나오긴 했네. 나중에 좀 이쁜 엔진으로 리메이크 돼서 하나 새로 나왔으면 좋겠긴 하다. 3, 4, 5를 진짜 감동적으로 다 잘 만들긴 했어요. 근데 좀 그지 같은 거는 그 5의 번역 상태인데 잘했네. 아, 물방 업. 5의 그 번역만 고쳐지면은 가가부트 일로지가 완벽하게 바뀌겠다. 5는 제가 바로 할 건 아니고 패치가 나오면은 고르면 예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요런 패치라든가 그런 거를 수시로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나오면은 그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런 뭐 한글 패치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짜잘한 뭐 그래픽 한글화라든가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 나온다면 이스1을 또? 와 진짜 징해. 확실히 근데 신엔진을 쓰면은 싹 다 다시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땐 이거 나오네. 자, 가가부 연대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글화가 안 됐었거든요. 싹 나오네요. BG 이전은 이 신들의 싸움 이러면서 엘필딘, 벨트루나, 티라스 1이 3개가 생겼고 그 다음 푸른민족에 의해 마법 문명이 나중에 벨트루나로 명명된 곳에 출현했다. 그리고 전이물을 건설하는 등 많은 영향을 줬고 와 이 너무 이걸 잘했는데? 빵년에 뭐 푸른민족의 마법 붕괴가 일어나서 뭐 어쩌저쩌 이렇게 모든 내용 다 나오네요. 이 가가부 트릴로지 상의 사건 사고가 다 나오네. 전사 밀리건 기용 알브레이트 템페스트 저런 것도 있었어? 저 다 뭐야? 뮤즈의 그 선조가 대단한 사람이었네? 용사였네? 그러게 초대 황제인가봐요? 티라스 1에서 미첼이 태어나다. 밀리건 16세 7년간의 여행을 끝내고 왕위에 오르다. 바다의 영웅 가웨인 현자칭으로 봤다. 베리어스가 계시를 받고 탈퇴하다. 마일이 태어난다. 어빈이 태어난다. 루티스가 태어난다. 습격당하다. 카나피아가 최고도사 에스페리오스가 거두어서 생활이 시작된다. 금단의 땅이 된다. 그리고 이 나머지도 맥베인이랑 이런 거 나오네요. 뭐야 저런 거 포함이 돼 있네. 듀르젤 하얀 마녀 라크핑 마을의 소년 소녀가 히라스일 순례를 한다. 이 후 내용도 써 있었네. 아 연대표에 아 하기엔 뭐 이자벨 여왕이 뭐 어떻게 했다 막 그런 거까지 써있진 않네요. 스포를 포함시키진 않았네. 저런 게 있긴 있는데.
포포. 부탁해, 포포. 좋아, 포포. 착하구나. 기아의 공장에서 온 건가요? 루카 녀석이야. 드디어 배의 건조가 시작된 것 같아. 축하해요, 토마스 선장. 당신의 꿈에 한 발짝 가까워졌군요. 선생에겐 감사하고 있어. 네가 가가부의 조사에 협력해준 덕분에 새로운 배에 필요한 성능을 산출해낼 수 있었어. 최신 기술인 HF, E형이네, 요번엔. 1이 아니고. E형의 엔진의 고속선. 설마, 이렇게 고성능이 필요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말이야. 남쪽의 제3대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의 성능은 아무래도 필요하니까요. HF-E형 엔진의 프레임에 필요한 레어 메탈이 정제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 이 프라네토스 2호가 레어 메탈로 만든 거였어? 엔진에? 그러고 보니 레어 메탈이라 아직 어빈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이겁니다. 에류휴온, 발두스의 힘이 담긴 신검인가? 힘을 잃었다고 해도 몸설이겠죠, 이건? 몸설이 쳐지는 검이군. 이 검은 엘필딘엔 필요 없으니 다른 대륙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줬으면 해. 라며 어빙굴에게 부탁받았지만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 그런데 라프 선생, 에류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지? 고대어로 신들의 낙원이라는 의미예요. 생각해보니 신들이 떠나간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네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 검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건 어때? 새로운 시대에 어울릴만한 걸로 말이야. 과연 좋은 생각이네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린다라. 에스페란서는 어떨까요? 에스페란서, 그것도 고대어군. 꽤나 좋은 어감이지만 무슨 의미야? 희망을 개척하는 것 이란 뜻입니다. 아, 이렇게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네, 원래는 에스페리우스님의 이름을 따서 였는데, 에스페리우스 불쌍해. 뭔가 본인의 위대한 업적이 삭제됐어. 자, 이렇게 신여웅전설 4 조홍물방울 끝이 났습니다. 와, 길었네요. 정말 길었고요. 역시 간만에 봐도 참 명작은 명작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방송에서 영전 시리즈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3나 4나 5, 강화부 트릴로지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했고, 이것도 요번에 패치가 나와가지고 한번 다시 했는데, 아무래도 분량이 다들 길다 보니까 바로 다른 시리즈를 하진 못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 5 패치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면은 그때서나 이제 한번 다시 정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여운전설 4 조홍물방울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한글화를 해주신 CJ님께 감사드립니다.